디스트리뷰티브 프로퍼티. 디스트리뷰티브라고 하는 것은 나눌 수 있는, 흩칠 수 있는, 디스트리뷰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렇게 나눠준다는 말입니다.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속성입니다. 분수곱셈이죠. 분수곱셈인데 over addition, 더하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. 더하기가 되고 혹은 subtraction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둘 다 해당이 되죠. 더하기 혹은 빼기입니다. 지금 보는 건 빼기가 나와있죠. 가로 속에 D분의 C 마이너스 F분의 E 가로 닫고 이것을 B분의 A로 곱한단 말이잖아요. 이것은 B분의 A를 D분의 C에 곱해주고 마이너스 B분의 A 다음에 곱하기 F분의 E를 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플러스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.